이 약속의 특징은 멍에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먼저 선물하시죠. 먼저 선물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대신 막아줄게. 여러분 이게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약속을 주시면 내주와 맺은 언약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죠. 믿음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아들을 내어주기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의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3장 20절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의 정체이죠. 우리 같은 미련하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선물과 같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유도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다시 축복하시며 그 위에다가 주의 리스닝 커뮤니티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세상을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불완전할 수도 없고 가짜일 수도 없고 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이들은 선물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